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성희롱,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이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즉각 감사에 나섰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네, 또한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 방지 종합대책도 즉시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서울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잇따른 성희롱과 언어폭력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오해다라는 항변도 이어졌는데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시 감사과실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 뭐 신문에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원의 경우에는 그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그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고요. 또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보고를 받고도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 사무처 그 성희롱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시의회 사무처장이 이제 서울시 감사과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이제 조사가 실시가 됐고요. 수석 전문위원에 대한 조사 결과,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 건도 인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비단 뭐 서울시 문제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박 시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즉각 이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어느 정도의 수위의 징계가 이뤄집니까? 이제 징계는 이제 절차상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뭐 과해자나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징계를 위원회 상정할 예정입니다. 뭐 중징계라고 하면은 이제 정직 이상 또는 뭐 해임이나 파면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서울시는 이제 앞으로도 막말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그 무관용 인사 원칙을 적용해서 이번 사건과 같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층 강화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 인사상 불이익이다 하면은, 뭐, 승진이라든지, 뭐, 국외, 뭐, 교육 선발 등에서 뭐, 제외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행위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부 조치한다는 이제 그런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좀 특별한 것은 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뭐 평일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뭐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의 성과 평가 시 감점 조치를 한다든가 뭐 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을 한다든가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이나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도입이 돼야 될 텐데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고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뭐, 과거에도 이제 그 신고하는 시스템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각 기관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에게 바로 신고를 할수 있는 내부 신고 핫라인을 이제 신설하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장에게 피해를 직접 신고함으로써 그 조직의 상황을 또는 문화를 잘 아는 책임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분리되어 있던 조사 기능을 그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일원화한 것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작년부터 도입이 이제 서울시에 되었는데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인권 침해 피해도 이제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내부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좀 중요하게 본 것은 성희롱 사건만큼은 접수 단계부터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담당을 해서 뭐 조사하고 시정 공고 날 때까지 계속해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직접 신고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통 전화나 이메일도 모두 개설을 했고요. 또 성희롱은 여성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남성 시민인권보호관 한 사람을 또 성희롱 문제의 전담 보호관으로 확대하여 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인권보호관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하면 네.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보복받기
없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좀 뭔가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이런 보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덜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권침해 사건하고 달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희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접수 단계부터 시민인권 보호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절차를 좀 개선한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뭐 피해 당사자라든지 또는 이제 신고는 뭐 제3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의 신원 노출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좀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 보호관은 이제 성희롱 피해 접수를 받으면 뭐 이제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건을 뭐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여러 가지 비공식적 처리 방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어떤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전문가와 함께 처리 방법을 의논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이 성희롱 피해를 입더라도 문제 제기 자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대처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번 보완으로 꼭 피해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아무래도 이 사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2차 피해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2차 피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별것 아닌 사안 가지고 일 크게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가해자나 조직에게 부담을 준다는 피해자가 가해자나 조직에게 부담을 준다는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많이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2차 피해는 사실 주변인 불특정 다수 주변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이제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내용이 좀 더 강화가 돼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관리자들의 대처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이제 사건을 인지한 관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요. 이제 사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또 처리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유라든지 가해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이 펼쳐져야 될 텐데 일단은 이 직장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그 상사들이 혹시나 이를 무시하거나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앞으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사실은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사실 직장 내 언어폭력이라든지 뭐 성희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예방을 위해서 사실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면서 좀 요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또 언어적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뭐 그냥 가벼운 농담이지 뭐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뭐 말실수를 한 거지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사실 성희롱에 대해서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좀 앞장을 서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내에서 어떤 뭐 성차별적인 문화, 어떤 부적절한 언행 또는 뭐 쓸데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이런 행위 등이 딱 나타나면 그때그때 딱 바로 잡아서 모든 직원들이 아 이런 문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서로 공유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발생하고 난 다음에 관리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관리자들이 굉장히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는 겉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지만 숨어있는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자들이 조직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만 사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숨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해 행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서 뭐 교육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해주셨는데, 뭐 지난 15년간 이 교육이 있어도 오히려 성희롱 건수가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늘 이런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나 어떤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종합 대책들이 공연불이 아닌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